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인문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입시에 지친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주는 일종의 편지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현강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제가 수업 맨 처음에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듣고 조금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희망과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 내용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결핍과 욕망.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오늘 하게 될 내용은, 하게 될 얘기는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선생의 추천사라는 시죠. 부제가 이제 춘향의 말 1, 이렇게 붙어 있죠. 뭐말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 시인데, 다들 알다시피 이 시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건네는 뭐 대화체 아주 대표적인 시예요. 자, 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향단아, 그네줄을 빌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 또 백앤모에나 놓일 것 같은 수놓을 것 같은 풀꽃더미, 뭐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산호도 섬도 없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저 하늘로.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하늘이 춘향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세계가 되겠죠? 나를 밀어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올려다오,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오. 정말 간절히 뭔가를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느낌표까지 딱 찍었네. 굉장히 뭔가를 갈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거를 여기 뭐 사진을 잠깐 그려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수양버들 나무라는 게 강가에 보면은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강가에 이렇게 막 흩날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다가 주변에 이제 풀들, 뭐 나비, 뭐 꾀꼬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춘향이는 이곳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옛날 그네 알죠? 아주 긴 그네를 타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향단이가 이 그네를 밀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춘향이가 가고 싶은 세계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저 하늘에 가고 싶은 거죠. 하늘.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지향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제 향단이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뭐다 알다시피 이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 의미로서 이상세계고, 천민의 딸이었던 춘향이, 뭐 본인도 신분은 천민이에요. 그러면 뭐그 정도는 알겠지만 조선시대 때 신분은 아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가죠. 춘향이 아버지가 뭐 양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춘향이의 신분도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몽룡을 만나가지고 뭔가 인생의 역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은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소설에 빠지지 않는 모티브죠. 흔히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어떤 문화에서도 내가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신분 상승에 성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욕망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실제 팩트를 한번 볼게요. 팩트를 한번 보자면 조선시대라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라는 이 신분제 사회에서 춘향이 같은 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양반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물론 소설에서는 있었죠. 춘향이의 정절을 보고 왕이 춘향이한테 정열 부인을 제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열 부인이 무슨 정열적인 부인이 아니고, 그 당시로 치면 정이품 정도 된대요. 지금 장관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벼슬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자귀를 내린 거죠. 근데 신분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200년, 300년 전에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우리도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영화에서 나온 얘기 거짓말인 거 알고도 보잖아요. 그럼 왜 그때 춘향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작인데, 조선시대 최고의 히트작품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걸 다 같이 읽고 판소리로 즐기고 그랬을까요? 자, 그게 바로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로 불가능한 건 알지만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자, 지금 200년, 300년이 지나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다들 내가 노력해서 어떤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어요. 신분제는 철폐됐고.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뭐 2조 판서였어. 뭐 우리 6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정승이었어.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넌왜 그러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은 뭐 천민 출신이었대. 아예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은. 왜냐면 그 시대에 꿈꾸었던 그 사람들의 꿈이 지금 현실로 실현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문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욕망을
현실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춘향이가 꿈꾸는 세계.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객관적인, 춘향이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객관적 현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주관적인 의지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시예요. 뭐 이런 종류의 시들은 굉장히 많이 봤죠. 현실에 묶여있지만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춘향이가 열심히 하늘을 꿈꾸지만 자 서로 가는 서는 서방정토 이상향을 얘기하죠. 달같이 그래 달은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다. 자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는 이상 올라갔다 그네는 내려오게 돼 있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이 시가 끝났을까? 실제 춘향이는 어땠어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켰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재도전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갈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내려오면 어때? 또 밀어봐. 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도전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여기서는 지향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게 되지만 좌절 끝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는 자 이게 어쩌면 인간의 운명 같은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인간. 춘향이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던 거고 자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춘향전의 이야기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됐고 자 여러분들 입시를 처음 준비하면서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재 객관적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 의지가 있죠. 주관적 의지. 우리가 꿈꾸는 막 하늘 뭐 스카이 이런 거 있잖아. 그 주관적 의지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그게 바로 내 손에 와닿듯이 딱 잡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럴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재도전을 하고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건너뛰고 자, 이제부터 이 추천사라는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춘향이는 뭘 꿈꾸죠? 신분상승, 하늘이라는 세계, 이 꿈, 이 이상과 꿈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모두가 춘향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다 여러분이 춘향이에요. 그네 타고 있는 주인공 춘향이. 그런데 이 시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왜 춘향이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네를 타면서 계속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죠? 향단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향단이가 밀어주지 않으면 춘향이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죠. 자, 이 시에 어쩌면 진정한 주인공은 향단이에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향단이. 향단이 꿈이 없을까? 향단이는 뭐길래 춘향이 몸종으로 살아야 되니? 춘향전의 뒤가 어떻게 끝,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춘향이는 뭐 출세해서 양반이 됐는데 그 뒤에 향단이는 뭐 방자랑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춘향이가 향단이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이상을 크게 가져라.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꿈을 갖는다는 건 누군가의 꿈을 희생시켜야 가능한 일이죠. 향단인들 꿈이 없을까? 향단인들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을까요? 뭐 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향단이도 그 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입시를 치르면서 끊임없이 나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향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게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향단이의 공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향단이의 존재를 잊고 똑바로 밀어 뭐 이렇게 소리나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 향단이 덕분에 하늘에 갔다면 내가 잘나서 간 거 아니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꼭 보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향단이로 살아가게 되겠죠. 인류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온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들일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다 모으면 얼마쯤 되는지. 어쩌면 그 돈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실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먹고 싶은 거안 드시고 아껴서 모은 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생각났던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프랑스 이제 자크 라캉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정신분석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결핍의 존재 인간.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결핍 속에 살고 있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도 있죠. 욕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 최종적으로는 죽음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뭔가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건 모든 거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건데, 이 라캉이라는 분이 인간의 심리적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구, 욕구, 욕망. 사실 되게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죠. 요구, 요구한다, 뭐 욕구다, 뭐 욕망이다. 다 비슷비슷하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세 개 단어는 층위가 있어요, 층위가. 요구보다는 욕구가 센 말이고 욕구보다는 욕망이 더 센 말이에요. 자, 요구라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요구. 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에게 요구를 했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니까 울음으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엥 하고 울어가지고 너무 빛이 밝아, 너무 추워, 나를 감싸줘라고 요구를 한 거고, 배가 고프면 울면서 요구를 하고, 추우면 춥다고 요구를 하고 울고, 똥 쌌으면 똥 쌌다고 울고, 이 모든 것들은 왜 하는 거죠? 내가 살려고. 내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께 끊없는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 요구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요구와 욕구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자, 이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타인을 지향합니다. 타인 지향.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게 요구를 했고 엄마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욕구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타인이 해결해 주긴 하는데 이게 욕구가 드러나는 게 보통 돌 지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벌써. 그래서 그 배고파 그러면 뭐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럼 나 이거 말고 딴 거 줘. 그게 욕구예요. 배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거를 더 원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생전 연애도 못 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모쏠인데 여자친구 하나만 소개시켜줘. 뭐 남자친구 하나만 소개해줘. 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넌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야, 나는 남자면 다 상관없어. 뭐 여자면 아무나 상관없어. 자, 이건 요구 차원이야. 그런데 욕구 차원은 뭐냐면 어떤 스타일을 원하니? 그러면은 외모는 수지처럼 생겨야 돼. 뭐 외모는 뭐 차은우처럼 생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욕구의 차원이야. 단계가 다르지.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게 욕구이듯 욕구라는 건 한 단계가 더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100%는 아니지만 타인에 의해 들어줄 수 있어. 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수지처럼 생긴 여자친구를 나한테 소개해 줄 수도 있지.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물론 걔가 나랑 사귀어 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타인에 의해 이건 충족이 되는데, 욕망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별개 개념이야. 자, 나 여자 좀 소개해줘. 그 여친 좀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여친을 원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여친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욕망이야. 이거는. 왜냐면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라면 상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 자, 욕망은 자아를 지향해요. 결국 이게 층위가 완전히 달라. 요구나 욕구는 남에 의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거지만, 남들이 들어주는 거지만, 욕망은 순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성하는 부분이지.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향다나 그네를 밀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요구예요. 그런데 그냥 그네를 밀어라가 아니지. 얼만큼 밀으라 그랬니?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까지 나를 밀어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욕구의 차원이야. 훨씬 더 세게 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향단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저 높이까지 더 세게 밀어봐, 밀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하늘 근처까지 간 춘향이가 어느 정점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있지. 하늘에 가고 싶다며 가만히 그네를 붙잡고 꼭 붙잡고 있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네줄에서 손을 놓고 하늘로 뛰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네 탈 때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하다가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이만하면 뛸만하다 싶으면 그네줄에서 확 뛰고 뭐 이런 거 해봤죠. 자,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뒤에서 형단이가 지금입니다. 손을 놓고 뛰세요. 백날 얘기해도 내가 용기가 없으면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형단이, 돈 많은 형단이, 힘센 형단이가 있어도 하늘 근처까지, 이 위까지 올려줬다고 쳐봐, 그네로. 내가 손 놓고 뛰지 못하면 그 하늘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대상이지. 말하자면, 이 내가, 내가 끝까지 이 형단이가, 아니, 춘향이가 추구하는 하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남은 건내 몫이란 얘기예요. 아까 부모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 하늘 근처까지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게딱 부모님의 몫이에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 나는 더 이상 더큰 욕망도 꿈꿀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험장 들어가 보세요. 수능장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쓴 이름 적힌 OMR 카드를 낼 거고,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성적표를 받게 될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죠. 마지막 그 순간은 나 혼자예요. 이 하늘 끝에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른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향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꿈꾸지만, 그 하늘에 안기는 건또 나의 몫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향단이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하늘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입시에서 진짜 필요한 두 개의 감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자신감과 자존감이라는 이두 개의 감정인데, 학생들한테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신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믿어야 돼요. 물론 향단이도 믿어야 되고, 향단이가 나를 분명히 저 근처까지 올려줄 거야라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저 하늘 갈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든지 나다풀수 있어, 다 덤벼, 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자신감은 절대 잃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감정은 바로 자존감이에요.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 모든 문제 다풀수 있어, 다 덤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실제로 안 풀리잖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딴 문제 틀리면 어때? 이거 틀린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 이거는 단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해요. 자존감 높은 사람 되게 멋있거든. 괜히 뭐 자뻑, 뭐 허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지나치면 문제인데, 어쨌든 끝까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학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헛되지 않, 그 허황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의 감정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자존감에 대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춘향이는 하늘에 갈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욕구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변사또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끝까지 자기의 정절을 지켰던 건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내가 너한테 숙청을 들어야 되느냐? 그 자존감이 어쩌면 춘향이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그 자존감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아낄 수 있는 자존감. 그래서 그런 자존감만 있다면 충분히 힘든 입시 상황에서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뭐 지금 이 했던 얘기들은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활 하면서 이 향단이에 대한 고마움과 춘향이의 그 열정 넘치는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조금 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단지 입시 하나가 아닌 그 인생 전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